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의견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. 뭐 이에 대해서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렇게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주무부처 장관은 누구일까요? 보건복지부 장관일 겁니다.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도 없는 상황이거든요. 지금 현재 우리 윤석열 정권 이 4명의 장관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이 되었고 4명의 장관이 낙마했습니다. 이미 3, 4명의 장관이 또 이 임기 중에 교육부 장관을 포함해서 뭐 5세 아동 취학 연령 변경에 대한 등을 논란으로 다 낙마를 하셨는데요. 어찌되었건 이 인사검증의 책임은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이 지고 있습니다. 그 부분 또한 이 헌법이 정하는 법무부의 영역 중에 인사검증의 영역이 없거든요. 그런 월권 행위에 대한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저희가 이 문제를 삼고 있고요. 마찬가지의 이유로 이 소위 이 법률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개정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경찰국 신설을 문제 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법률과 시행령의 위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말 이 헌법 체계에 대한 논의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한동훈 장관과 이상민 장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차근차근 이 탄핵 포인트를 쌓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역풍 걱정은 안 되세요? 탄핵했을 때 역풍도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에 이 뭐 법무부 장관들이 좀 많이 공격을 해준 덕분에 대통령이 됐다라는 역설적인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? 역풍 같은 건 뭐 일단 국민의 공감대 그리고 국민의 심판과 시선이 저는 그만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많을 수 있는데요. 윤석열 대통령을 뭐 어찌되었건 이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건 문재인 정부였습니다.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피할 길은 없는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유력 대선주자로 발돋움하게 된 과정이라든지 저희가 이렇게 국민의힘의 대선주자들이 허약할 줄 몰랐습니다. 입당한 지 세 달 만에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정당. 저희 민주당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도 참 드라마틱했다. 뭐 꼭 비단 민주당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의 체급을 키워줬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만큼 허약한 보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도 전 좀 주목할 부분이라고 보고요. 마찬가지의 이유로 저는 이 탄핵 과정도 국민의 눈높이와 시선 그리고 공감대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탄핵 포인트를 쌓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